자, 그럼 오늘도 증시의 각을 잡아야 되겠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넥타이 합격입니다. 넥타이와 시장이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의미 없이 그냥 네, 매신 거죠. 거기에 네. 자꾸 의미를 두신 분들이 계신데. 재유 씨가 매준 거구나. 네? 재유 씨가 매준 거야. 아, 제가 맵니다. 새벽에 나오는 거. 네. 자, 그럼 오늘 네. 근데 유가 보셨죠? 네네, 유가 얘기 하셨죠? 하긴 했는데 광동이 뭐 버전으로 한번 더 들어볼까요? 지금 한마디로 보면 어제 미국 시장은 유가가 일깨워준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일깨워준 경제 네. 상황. 지난주에 보시면은 뭐 나스닥은 6%나 올랐고 다 2% 이상 올랐으니까 네. 그동안에 뭐 코로나 악재로 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지난 한 주간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악재 상관없이 우리는 간다. 내 눈에는 호재만. 필터링을 해서 악재의 필은 다 걸러내고 호재만 보던 시장이었는데요. 악재는 외면. 네. 근데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아, 안 좋지? 아, 맞아. 안 좋은 거였지? 이렇게 이제 인식을. 깜빡 잊고 있었네? 네, 깜빡 잊고 있었네. 우리 좋은 건 아니었잖아. 하면서 한번 조정을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개는 호재 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밀렸습니다만 이렇게 큰 악재를 두고 초반에 빠진 다음에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네. 반등을 했었거든요. 장 중반에. 그래서 네. 이제 유럽 시장은 플러스로 끝났어요. 미국 시장이 특히 장중에 나스닥이 보합 플러스로 막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끝날 즈음된 유럽 시장은 더하기로 끝났고 근데 이제 막판에 다시 밀렸죠. 워낙 유가가 시간을 지날수록 뒤로 쭉쭉 그냥 설마 5달러인데 설마 1달러인데 근데 40달러 마이너스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란 거죠, 시장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밀린 건데,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 이렇게 가는데, 시장이 이거밖에 안 빠졌어? 많이 안 빠진 거죠.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이제 완전, 야, 우리 끝났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구분을 좀 해보면, 해양 쪽은 좀 낮고, 그러니까 바로 유조선에 실을 수 있는 애들은 조금 나아서 브렌트는 좀 덜 떨어졌고 네. 여기는 이제 내륙에 있으니까 저장 탱크에 채워야 되는데 탱크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떨어졌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 이 정도의 악재 지난번 사우디가 했을 때 그 가격 폭락했을 때 그 느낌하고 지금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낙폭은 이번 건이 적지 않았잖아요.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다. 이 느낌이 다른 것은 시장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악재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우린 먹을 거 다 먹혔어. 이제는 가야 해.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게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읽혀진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데 참 올해 별별 경험을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네. 평생에. 전염병이 창고라여서 무슨 네. 옛날 소설로만 어떤 뭐 중세 시대의 일이 벌어지질 않나. 네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갑자기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느낌을 받지 않나, 그죠? 그다음에 또 맨날 우리는 유전이 없어, 우리는 아 왜 이렇게 영토가 거지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가가 마이너스 떨어져서 유전 없어도 상관없겠네, 뭐 이런 느낌 드는 네.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는 한 해인데요. 일단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됐던 게 아 일괄 정제 시스템을 가진 정유회사들 논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괄 정제. 네, 그러니까 이게 원유가 이제 온도 끓는 네. 점에 따라서 트래킹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화학 종목을 만드는 나프타를 또 분해해 가지고 또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화학 제품을 가지고 또 특수 화학 제품을 또 만들잖아요. 네. 정밀 화학 제품을 한 3단계로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에 최대한 많은 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뒤쪽에 2차, 3차 화학 회사들은 논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원가가 싸서요? 원가 거의 없는 상황까지 떨어지는 거죠. 과거에 비하면 예, 원가 거의 없잖아요. 물론 네,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착시죠. 이게 이제 선물 그 만기를 하루 앞둔 그 어떻게 보면 그 착시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사는 가격은 그 사우디가 얘기하는 두바이 OSP라고 하는 네. 그 가격은 아직도 그 10불 대에서 10불 중후반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그 10불이면 거저죠. 거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유 정제하는 회사들 중에 일괄 공정을 다 가지는 회사들과 그다음 화학업체들은 그다음 특별히 뭐 특수 가스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회사들은 원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면은
제품가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마진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 오히려 마진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구나. 그래서 만약 이 상태, 즉 10불 대가 이렇게까지 지금 6월 물도 20달러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지금 조금 반등해서 20달러 소폭 위에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들이 유지가 된다면 이런 관련 기업들은 네. 이게 유지가 돼서 오래될 경우는 마진이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 경기 악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요단이 중요하겠죠. 이걸로 인해서 수요가 이게 결국은 이제 모든 수요가 줄어들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수요단이 어느 정도만 지켜준다면 네. 상당히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케미컬 업체들이 이 상황이 한 분기 이상 지속될 경우 뭐 괜찮겠네 뭐 이런 생각도 전 더불어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쪽 테크 관련 뉴스 잠깐 드리고 네. 얘기가 나온 김에 진행을 하면 알리바바가 280억 달러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SE가 드디어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4월 말부터 현물이 이제 주어질 줄 알았는데 네. 주문이 폭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5월 14일인가 12일인가 우리나라요? 아니면 전 세계?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조금 뒤로 늦춰지고 있다고 밍치고라는 사람이 네. 그 얘기를 하고 아니요 다른 데에서 이제 그 분석을 했고 밍치고는 한 2천만 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의 사람들은 2천만 대에서 3천만 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양날의 칼이에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팔리는 게 네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IT 수요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 경쟁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되었건 지금 그동안에 이제 노트북 판매도 좋았는데 2분기부터는 채워놓을 게 다 채워져서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TV 쪽은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가전도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게 수요가? 그 수요가. 아. 예, 수요가 떨어져서 가동률도 상당히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거죠.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을 이렇게 돌이켜봐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미국은 유럽도 오늘 그 얘기가 나왔어요. 5월 달 중순쯤, 5월 10일쯤에 계약을 하고 좀 경제, 아니, 그 셧다운된 것, 락다운된 걸 좀 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도 한 5월 중순쯤 되면 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거기에 대한 네. 기대감들이 계속 작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2분기부터는 정상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보는 긍정론이 맞아요. 시장을 보는 긍정론이.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조금 생각보다 늘어지고 확진자가 갑자기 다시 재발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늘어나고 뭐 이렇게 돼서 6월까지 먹어 들어갈 경우에는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야 자꾸 뭐 애널 아니 이거 애널이고 뭐고 뭐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제갈공명이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6월 달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네, 상황들이. 네. 물론 근데 지금에 이제 언급되어지는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데는 언급되는 게 이제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고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국 사람들 훨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도 한국 투자자분들은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해보면 S&P는 1.79% 떨어졌고요. 다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기업들과 보잉 이런 애들이 한 8%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2.44% 빠졌고요.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요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1.03% 빠졌고 러셀 2000은 1.3% 빠졌습니다. 유럽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독일은 0.47, 영국 0.45, 프랑스 0.65, 유로스탁 0.73% 정도 올라서 끝났고 달러 여전히 강세입니다. 99.94.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고 투자할 거를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제도 리스크 온 국면이 이제 인디케이터로 뭐 10개가 있다면 네네네. 불이 4개 정도밖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개 다 들어오면 이제 과열로 가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리스크 온의 버튼을 쭉 계속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달러 강세를 계속 유지해주는 서로 대목임 서로 간의 대목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엔 107.62, 달러원 1,220원, 달러면 7.09로 달러 강세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다른 통화들도 보면 유가 폭락에 따라서 캐나다 달러, 노르웨이 크론에, 러시아 루블이
하락했습니다. 다 원유 생산국들은 다 통화가 떨어진 양상 보여줬고요. 미국 10년물은 현재 이런 분위기들 반영하면서 4BP 떨어지면서 채권 강세, 30년물은 5BP나 떨어지면서 또 채권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 2년물은 약보합이에요. 잘 드러나지 않는 0.00대 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보합인데, 2011년 9월 이후로는 가장 금리가 낮은 그런 상황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물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제 10년물은 1BP 반등을 했고요. 금값이 다시 올랐습니다. 1700. 예. 그러니까 이제 금값을 보실 때는 지금은 리스크와 리스크 선호와 리스크 선호 아니냐의 중간 즈음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시 리스크 온이 되면 다시 조금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전반적으로 긴 장기 추세는 우상향은 하고 있는 네.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 그 6월물은 지금 21불, 20불 이런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올랐습니다. 구리 가격은 5,100달러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상하이 어제 올랐고 항셍은 떨어졌고 보베스판 오히려 강보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2%나 빠졌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바이오는 1.4% 올랐는데, 어제 종목들 보면 듀퐁이 3.5%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듀퐁 같은 기업. 화학회사죠. 네. 좋죠. 원자재 값이 떨어지는, 원료 값이 네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한국에 있는 듀퐁 같은 회사들은 굳이 나쁠 이유는 없다. 물론 이제 수요가 꺾인 부분이 있겠지만 원료 값은 더 급하게 떨어졌으니 마진이 괜찮지 않겠는가 하고 투자자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애플은 2% 빠졌고,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텔은 1.9% 하락, 알파벳 1.4% 하락, 아마존과 넷플릭스만 올랐어요. 아마존과 넷플릭스 거의 주요 기술주들은 거의 대부분 다 빠졌고, 그래서 역시나 지금 언택 관련이 너무 좋은데 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좋다고 좋으니까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 이 상황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 네. 이건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네. 언택이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택을 지금 투자해도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그만큼 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뭐 다음 달까지 좋았다라고 할 때, 만약에 다음 달 이후로 이게 풀린다고 했을 때 과연 언택주들이 계속 좋을까? 네. 그렇죠? 네. 그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은 벌써 끝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언택보다 컨택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미 오늘 아침에 유진 투자증권에서 얘기한 누구죠? 애널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18% 정도 영화상 관람객이 늘었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18% 해봐야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네. 옛날이면 바닥이에요. 근데 어찌되었거나 이제 투자자들은 항상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진짜 빨리 바뀌네요. 유가가 전일 대비 얼마 올라간 줄 알아요, 오늘? 오늘이요? 82% 올랐어요. 마이너스 6불 50센트인데. 영화도 마찬가지. 빵에서 객장이 하나도 없었는데 18명 들어가면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건데, 그래서 제가 투자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0%구나.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려 놨는데 뭐냐면 주식 시장은 선제성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본시장은 이 자본은 얻느냐 묻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오가는 느낌이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죠. 그럼 내 돈이 어떻게 될까야 하면 과거를 봐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봐야 되겠습니까? 고개가. 내 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과거를 봐야죠. 과거를 봐서 투자를 하긴 하지만 네. 내 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미래의 상황에 달려있잖아요. 네. 예. 정프로님 정신 차리세요. 네. 미래를 향해 있잖아요. 미래를 향해 미래를 네. 미래가 항상 어떻게 될 건지 누구보다 관심이 많아요. 지금 이 방송 꾸준히 쫓아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시중에서 얘기하는 뉴스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뉴스가 반발짝이나 한 발짝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보고 가격도 그 미래를 땡겨와서 지금 현재로 대응을 시키죠. 네. 소위 말하는 프라이싱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래의 것을 프라이싱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뭐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왜 주가가 올라요? 이랬는데 경기 나쁜 건 지난달에, 지난 월 초에 3월 달에 반영했잖아. 지금 우리 그 다음 거 생각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면을 하여간 현장의 경기 상황을 악화가 하이라이트가 지금인데 우리는
지난달에 하이라이트 주가 하락 하이라이트를 진행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그 다음 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투자에는 항상 선제성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미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은 언택이 너무 좋은데 조금 지나서 이게 진짜 회복되면 그때도 언택이 좋을 거냐? 이제부터는 그 고민 시작하셔서 반대 방향인 아까 이제 박성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컨택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거기에도 생각을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택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었으니까. 그렇죠. 많이 네. 빠졌죠. 실제로 실적도 엉망이고 실적도 엉망으로 나올 것이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실적이 이렇게 그지 같은데 왜 주가가 올라?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근데 주식가는 선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땡겨와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식 증시 각도기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이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네요. 네. 보조개가 참 매력적이십니다. 우리 부지점장님. 차리됐잖아.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